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점검해봤습니다.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이 진행돼 보육교 직원들의 큰 관심을 샀습니다. 경찰대에서 기산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1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약 3년 만에 개통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안과 아산 지역 국회의원 5명의 입법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개원에 어느덧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21대 국회. 지금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2,4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한 명당 평균 7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셈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천안과 아산 지역 국회의원 5명은 10월 4일 기준으로 모두 409건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별로는 이정문 의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명수 의원 103건, 문진석 의원 66건 순이었습니다. 양보다는 질, 이 가운데 가결이나 대안 법안으로 처리된 법안 처리율을 살펴봤습니다. 1위는 박안주 국회의원으로 3건 중 1건 이상이 처리됐고 강훈식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 발의 건수가 많았던 이정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4위와 5위에 머물렀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을 좀 만들자, 국회의원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그 발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국회의 본분을 잘하는 그런 국회와 국회의원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한편 이들 5명의 법안 처리율은 평균 26.9%로 21대 국회 전체 평균인 25.8%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 이른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세종시는 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관련 정책 포럼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비율은 30%대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또 유치원은 대부분이 공립이어서 유부통합을 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유보통합 모델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엔 교육부로부터 세종시 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고 현재 유보통합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여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성공적인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찾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경희 충청대 교수는 세종시 보육교 직원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6.3%에 이르는 교직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가 국가로부터 평등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생애 공정한 출발을 위해서라도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종시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인당 600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포함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2,799원의 급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금을 산정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보통합에 따른 조직 간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서둘러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우 경상국립대 교수는 세종시 보육 담당 공무원을 시교육청으로 파견 또는 전환 배치하는 방법을 비롯해 친환경 급식비나 교복 무상 지원과 같은 비법정 전출금 역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디까지 돈을 넘길 것이냐, 그리고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자산, 건물하고 토지를
어떻게 넘길 건지 안 넘길 건지까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날 포럼엔 300여 명 이상의 보육 관계자가 참석해 유보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는 정부의 유보 통합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세종시에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경찰대에서 기산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1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약 3년 만에 개통으로 좁았던 마을 도로가 넓어지고 인도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폭 4m의 좁은 마을 도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데다 인도도 없어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랬던 마을 도로가 새롭게 탈바꿈됐습니다. 폭 12m의 2차로로 넓어졌고 인도까지 생겨났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한 줄로 다녔잖아요. 도로가 양쪽으로 다녀서 좋대들. 경찰대에서 기산 2통 도시계획도로 전체 1.1km 가운데 1구간인 황산길에서 기산 2통 마을로 이어지는 약 450m 구간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27억 원입니다. 이번 도로는 지난 2020년 10월 토지 보상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개통입니다. 나머지 650m 2구간 역시 폭 12m의 2차로로 개설될 예정으로 시는 공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될 경우에는 내후년 전체 구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세수 감소 등 아산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완전한 개통은 더 미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본 예산 대비 470억 원을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분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2,5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세입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1억 원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교육지원 사업으로 무상교복 지원 등 6개 사업에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교육청 법정 전출 예산으로 803억 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두 기관은 기관협력 사업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추진협력과 세종유보통합추진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주행속도를 줄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설치되는데요. 천안의 일부 방지턱을 확인해보니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기준은 맞추고 있어도 실제로는 위험을 부르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과속방지턱이 연달아 설치돼 있는가 하면 교차로 바로 옆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버스 정류장 20m 이내에 방지턱이 있으면 승객분들이 미리 승하차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승객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안전사고에 넘어지세요. 천안시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4,600여 개 가운데 비규격으로 설치된 것만 총 306개에 이릅니다. 법적 설치 기준은 맞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운행에 위험을 주는 사각지대도 문제입니다. 일부 방지턱의 경우 급경사 형태로 돼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네, 결코하면서 이제 머리를 묶는다던가 불편함. 특히 과속방지턱이 가로로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불규칙적인 형태로 설치돼 코너를 돌 때 바퀴의 균형이 맞지 않아 충격이 배가 되는 일명 로링 형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로링이 굉장히 많이 타요. 일반 스프링 차보다 방지턱을 지나가면 그거에 대한 충격이 우회전할 때라든가 회전교차를 지나갈 때 그런 데가 더 위험합니다. 때문에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과속 방지턱의 위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지턱은 현재 제대로 점검 및 보수 점검 또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정기 점검 점검을 통해서 방지턱의 규격이 비규격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서 규격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시스템 데이터를 관리해서 개선할 점들은 신속하게 개선해서.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읍면동과 협조해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7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 또는 휴학생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6년 2학기 이후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미래장학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흥타령 춤축제 기간인 오는 9일까지 종합운동장 간이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천안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천안은 물론 자매결연 도시인 완도군과 인제군의 수산물 등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시식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축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세종에서는 6일부터 나흘 동안 올해로 11번째 맞는 세종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세종축제의 테마는 한글과 놀다, 미래를 즐기다, 세종을 만나다입니다. 주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글이나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글 놀이터, 세종 과학 놀이터 등 세종시의 정체성과 한글과 미래, 창의를 담은 프로그램들로 풍성히 채웠습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6일 저녁 6시 30분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축제 기간 중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는 세종 호수공원에서 수상 불꽃 끄기 펼쳐져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재즈 음악과 함께하는 세종 뮤직 피크닉을 비롯해 다리 위 서커스, 버스커 공연 등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기획 프로그램도 늘었습니다. 쌍방향 소통극 세종 명탐정 시즌2와 야외 방탈출 미션 게임 등 모두 11가지 시민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지도 96호선 도로를 중심으로 세종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준비돼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세종 차 없는 거리가 우리 처음 열리게 되는데요.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또는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세종 축제로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틀간 두 개의 시민 캠페인형 페스티벌을 펼치게 됩니다. 올해로 11번째 맞는 세종 축제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시민 소통과 시정 참여 수단인 세종 시티앱을 통해 올해 11살을 맞은 세종 축제와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9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벤트로는 세종 시티앱을 통해 한글 지명과 공공건축물 소개글 남기기, 축제 참여 인증 또는 후기 남기기 등이 진행됩니다. 당첨자에게 추가로 적립되는 포인트는 앱에서 지역 화폐 여민전으로 환전하거나 포인트 나눔, 복지재단 기부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제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순우리말로 만들어진 지명 등을 알려 한글 문화수도 세종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1일 열리는 포도밭 힐링 팜파티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SNS 활동이 가능한 7세 이상 천안 시민으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60명을 모집합니다. 행사 당일에는 포도와인과 타르트 만들기, 바비큐 파티, 영화 감상 등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훈육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아이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BTV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하도록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올바른 육아 방법을 전파하고 있는 독서치료사 정혜은 씨를 만나봅니다. 이 일은 저에게 있어서 목숨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힐링을 주는 일, 취약전 영유아 아이들의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함께하는 정혜은이라고 합니다. 그림책과 관련된 독후 활동을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 미술 활동이 조금 중점적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퍼포먼스가 중점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뭐 과학 실험이라든지 뭐 공예 활동이 중점적인 날도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는 모든 영역들을 좀 통합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책 읽는 것은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이구나, 그림책이 나한테 이렇게 좋구나 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먼저 심어줄 수 있고, 주 양육자와의 돈독한 애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령대에 꼭 이루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발달 과제들을 저희 그림책과 그 그림책을 통한 독후 활동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그 그림책을 보면서 엄마 자신도 아, 그때 우리 아이의 마음이 이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오셔서 아, 선생님이 사용하신 그 그림책 서점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 활동의 기억이 너무 좋았는지 그 그림책을 바로 집어들더니 엄마 이거 읽어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다른 도서가 생각이 나서 다른 걸 몇 개 더 찾아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책을 많이 읽히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렇게 어머님들께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구나라고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림책이 하나 중심적으로 들어간 것과 그림책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몰입도와 흥미가 이렇게 다르구나 많이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육아 때문에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 특강을 하면서 내가 부속에서 했던 이런 좋은 그림책 활동들을 밖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구나, 똑같은 아이들인데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어쨌든 저희 아이의 친구 엄마, 이렇게 엄마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유치원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르게 엄마와 엄마의 입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머님들이 많구나, 그것도 다시 한번 느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괜찮게, 활동을 괜찮게 만들어서 지금 일하고 싶어 하는 이 엄마들한테 기회를 주면 좋겠다. 경력단절 엄마들 중에 좀 책육아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말이 좀 느린 편이었거든요. 배운 대로,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말도 진짜 많이 걸어주고 수달쟁이 엄마가 됐다고 어쨌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말이 늦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거실에서 TV를 치워버렸어요. TV를 다 치우고 태블릿도 치우고 그때부터 책을 또 더 열심히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정상 범위 안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저는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어머님들한테 꼭 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을 확 키운 게 산 증인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좋은 책을 좀 무릎에 앉혀놓고 많이 읽어주셔라. 아, 내가 본업을 떠나서
잠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나도 무언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냈구나. 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앞으로도 많이 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배방과 영인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올 4월 완료됐어야 할 이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021년 말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배방초 통학로. 이에 따라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는 협약을 맺고 올 4월까지 약 700m 구간에 배전 선로 등을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 여전히 한전주에는 전선 수십 개가 뒤엉켜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는 물론 통학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지중화 사업에 학부모와 학교 측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들 자칭하면 통로니까 걱정이 항상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서 빨리 시공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배방초와 함께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영인초 통학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영인초등학교부터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600m 구간 역시 아직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지역의 지중 변압기 설치 위치 선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됐다며 10월 중으로 변압기 설치를 위한 도로 조명 절차를 진행한 뒤 실시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사는 동절기와 학기 중을 피해 내년 여름방학 시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에 진행을 하면 또 동절기에 불착을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어렵고 내년 여름방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 환경을 기대했던 시민들.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운동 부족이나 재활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으라차차 헬스장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 40대 반과 5, 60대 반, 65세 이상 어르신 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각 반별로 최대 12명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신청은 서북구 보건소 재활운동실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